삼순입니다. 12시 내용도 MZ세대 다 보잖아요, 이제.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정말 시청자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뛰기에 가장 적합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체! 하체! 평생 위살라 내 개성은 시대로 나타 안타까웠어. 진짜 건강한 선생이시잖아요. 모든 게 다 슬퍼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김혜선만의 체력하고 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거 화면 빨리 돌린 거 아니지?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제가 다 찾아 가겠습니다. 아 가자 갑시다. 네, 섬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저 섬순이가 단단히 준비해갔습니다. 아, 이 트램펄린을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짐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건강 전문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섬에 계신 어르신들, 네, 제가 다 모두 전부 다 건강 딱 챙겨드리고 오겠습니다. 날씨 좋아. 안녕하세요. 섬순이 기획의 첫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부터 신고식 제대로 했는데요. 이날따라 파도가 아이고. 굉장히 거셌습니다. 아이고. 최대 탑승 인원 12명의 아담한 여객선을 타고 20분 정도 바닷길을 달리면요. 이 기러기를 닮은 섬 비안도에 도착합니다. 자, 이곳의 바다는 아침부터 분주했는데요. 네. 지금 뭐 잡으신 거예요? 우와! 우와! 아 잠깐만! 흑상! 어? 잠깐만 봐도 돼요? 이걸 찔면 얘 죽는 거 아니에요? 흑상! 왜? 아 괜찮아요. 안 물어요. 아이 싫어. 안 물어. 잠깐만 지금. 아이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아 겁내시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흑상! 흑상! 잡고 계세요? 아니 섬순인데 만져봐야죠. 이게 말이에요. 징그러운데 무서워. 어머 어머 무서워.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가 비안도가 이러한 자원이 풍부해요. 우와. 만지는 건 아직 두렵지만 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오독오독 엄청 맛있을 거예요. 와 이런 게 섬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독오독해. 쫄깃쫄깃쫄깃. 네. 이 흑삼이 있고 또 하얀 백삼이 있어. 하얀도 있어요? 완전히 하얀 거. 뭐 옛날에 아들 못 낳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주면은. 그것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거. 아니 어머니가 아들 지금 따로 와야 돼. 백삼 이게 언제 나온다는 백삼 따로 와야 되는데? 언제 나온다는 저희도 누가 아직 백삼 아직 두 개는 못 해봤어. 그래요? 예, 그 정도 기회.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내일 만지진 못해도 먹긴 잘 먹네. 맛있어요. 따로? 따로 가서 같이 가겠습니다. 아, 백삼 잡으러? 쳐다만 천만의 좋은 점은 동네 어디에서나 이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머. 아, 좋다. 야, 소리가 약간 그 EDM 같은 느낌이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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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았다! 이야! 아, 저분 놀라셨네요. 진짜 놀라셨어요. 홍보 하세요? 홍보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연습을 하러 갔어요. 어디로 연습하러 가신 거예요? 저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요? 네, 저 앞으로 초등학교. 멀리서부터 흥겨운 가락이 들려옵니다. 야, 이분들 에너지도 만만치 않았대. 얼마큼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이요? 네. 옛날에 우리 동네가 이 풍물에 대해서 1인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수를 안 해주시니까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아왔지. 그렇죠, 본 게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승 한번 하자. 지금 여기 실례지만 제일 연장자가 어느 분이세요? 제일 연장자가? 성수, 영수. 네. 우리 어머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네, 7학년 6반. 7학년 6반이요? 네. 우와! 근데 이렇게 몸놀림이 가볍게. 우리
어머니 너무 즐거워 보이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팔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네 주산 연락이요. 아유 간단하게 하체 예. 알려드릴게요. 예. 자 다 같이 운동할 준비 되셨어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르신들 바다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죠? 네. 대단하면은 아, 춥지 않으시는 거죠? 아 여자 어머니. 하체, 하체, 하체. 여보. 분 위해서 수없이 제가 많은 운동을 해왔지만 이 작은 무리 장단에 맞춰서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와우 신이 났네 신이 나. 어 손이 들썩들썩하네요. 오 도전. 적극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시작. 저희 오는 마을 주민분이 직접 해보시겠다고 나오셨는데요. 재밌어 하시는데. 세상에. 보세요. 바지가 말썽입니다. 아, 네? 아, 땀에! 어, 땀에 끓여줘! 아, 아버 우리 아버님, 나 바스까지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김혜선 씨를 이어서 풍악하는 말 올려봅시다. 함께 어울려서 등을 치다 보니까 와, 이 힘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돌발 이분 돌발상으로 못 닦은 영혼을 원없이 발상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인과 아 저기 인기가 좋네요. 네. 아이고 좋다.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신명나는 비안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어제 한입수 기억하시죠? 아침 일찍 해산을 잡기 위해서 바다로 갯것이요? 나섰습니다. 갯걸에 가서 뭐를 잡는다 해갖고 아, 갯걸. 섬순이 이틀 차 조금은 야물어진 것 같죠? 이 봄이라 그래. 혜선 씨, 여기 바위 틈에 여기? 여기 있어요. 직접 잡아보세요. 두 마리 우와. 보이죠? 어? 어디 갔다? 두 마리 있네. 예. 어? 뭐예요? 어? 해삼? 예. 우와. 그냥 이렇게 숨어있구나. 잘 안 보이겠어요. 봄 되면은 해삼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우와! 우와! 쫓아났어. 아, 쫓아났어. 이 귀한 해삼이 이렇게. 감독님도 걱정 마세요. 오늘 점심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 많이 먹습니다. 아. 하루치 경험이 쌓였다고 힘도 넘치고 해산도 덥석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았다! 오, 벌써 이렇게 하루 만에. 쏘라다, 쏘라! 우와! 쏘라야, 쏘라야! 이 쏘라! 난 행복해! 쏘라를 만났어! 자, 이 정도면 섬순이로서 훌륭하지 않나요? 번지러워, 그만 잡아요. 아이고야, 세상에, 아버님. 수익가이시네. 아니,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섬사람인지 모르고 시집을 갔죠. 나도 섬에서 태어났는데 네. 누가 섬으로 가고 싶겠어요. 알고 봤더니 요 앞에 섬사람이야. 어? 우리 그럼 아버님 속이신 거예요? 아니 속인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죠. 나를 만난 건 당신의 행운이었어. 자신감 넘치시는 아버님과 함께 돼지 가리맛 조개를 찾아 나섰는데요. 구멍을 돼지 찾았어요. 가리맛 조개요? 구멍이 네. 이렇게 두 개 있죠? 네. 홍맛이거든요. 돼지 가리맛 재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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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맛!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되게. 크다! 우와! 아니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조개에 숨구멍을 못 찾는데 아버님은 백발 백중이시더라고요. 우와. 이거를 갖고 이제 신기하네요. 쉽게 해먹고 삶아서 그 두루치기 해먹고 그 삼겹살을 같이 구워먹기도 하고 두루치기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풍요로운 비안도 받아 덕분에 금세 양동이가 가득 차졌습니다. 천재예요. 그렇죠. 네. 부지런 말하면 먹을 게 많죠. 여기 비안도는 겨울철에는 김양식을 한 17여 가구가 하고 있어요. 그게 연간 소득이 엄청나게 많게는 2억 3억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김 수확하는 거 보시려면은 네. 저쪽으로 선착 끝으로 가면은 김 수확하는 배가 있을 거예요. 어디 저기요? 예예. 예. 너른 바다의 수노인 저 줄무늬가 바로 김 양식장인데요. 시내기 섬순이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첫 여행에 다양한 걸 경험하셨네요. 우와! 어머머. 최애는 구의 상품이 지금이에요. 지금. 아 지금 딱 좋은 거예요? 네. 오. 좀 보세요. 네. 이거요? 이거 섬순이의 특권이죠. 더! 끝맛이 달달해요, 달달해. 못하겠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던가요? 가까이서 만난 김 양식장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와, 와, 야, 저희 허리털 틈이 없으니. 진짜. 제 속도 모르고 눈치 없는 김이 자꾸만 제 얼굴을 강타해서 머리까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김들아. 김 마사진 제대로 하고 왔네. 김의 선이 김이 됐네. 아 그러네. 김폭탄 태어나서 처음 맞아봐요. 눈도 짜고 내 마음도 짜고.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맞으라고? 네 숨을 때는 깨끗하긴 한데. 따끈하게 끓어오는 김국에 꽁꽁 언 몸과 마음이 차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굴도 향이 바다에 이렇게 있죠? 네, 향이 달라요. 한번 잡숴보세요. 야, 우와. 향이 좋네. 몸이 살살 녹았겠어요. 사계절에 다양하게 먹는 맛도 시험했어요. 봄에는 바지락. 봄에는 바지락. 갑오징어 조금이 5월, 6월달 되면 또 이제 꽃게. 여기 딱 비안도에서 여기는 꼭 구경하고 가야 된다. 온돌 해수욕장. 산놈이 아, 해수욕장이 있어요? 온돌 해수욕장에. 보기만 해도 가슴 속이 청량해지는 풍경. 고됐던 김 양식장에서 일과 이틀 정도였는데요. 섬순 이야기 차겠습니다. 오,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앉아서 들어보면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와, 와. 아, 그냥 보는 사람도 가슴. 여러분께 비안도의 파도 소리를 선물해드려요. 야, 절경이다. 진짜 멋있네요. 제가 군산에서만 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너무 좋다. 섬순이가 안 됐더라면 노을이 드리운 이 비안도 바다를 영영 못 봤을 수도 있겠죠? 머물고 싶은 섬 아마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아 많이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부산 나와나고 싶어요. 풍요로운 겨울바다가 아름다운 섬 이곳은 전북 군산 비안도입니다.